세계 기축 통화는 경제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외환에 주어지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은 국제 통상과 무역 수지를 위해서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은 압박을 받고요. 달러가 빠지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돌아보면 달러 지수가 저점을 기록했던 건 2018년 2월에 88.15였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말쯤에는 코로나19 때문에 103.96이라는 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하락세에서는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고야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달러의 하락으로 상승하게 된 원자재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 달러 지수는 92.87을 기록했고요. 뒤에 보이시는 차트에서처럼 2018년 9월 저점인 93.95보다 훨씬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상승했고요. 미결제 약정은 달러 지수의 하락과 함께 6월부터 증가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상품 가격 메커니즘의 기준인 달러가 빠지면서 원자재 상품들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달러의 하락이 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줬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초로 2,0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 차트는 1988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면 금 차트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미 2011년 고점인 1,92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고 오늘장에서는 2040선에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32%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자주 언급됐던 은은 어떨까요? 이 차트는 금융위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인데요. 3월 중에는 온스당 12달러를 밑으로 떨어졌지만 오늘은 2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금값과 비교해서 아직 70배 넘게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은이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닥터 쿠퍼죠. 구리 전기동도 위클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중순에는 파운드당 2.06에서 2.85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역시 상승하면서 2.9선에 마감을 했고요. 금, 은, 구리 이렇게 세 가지 상품 모두 상승한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와 농산물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원유 선물인데요. 1980년대 초반에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1.2% 상승한 42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산유국들의 할당량과 감산이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달러의 약세 또한 유가 상승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 선물 역시 4월 이후 꾸준히 상승한 모습인데요. 같은 시기에 옥수수와 소맥도 이렇게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설탕 제조 3사죠. 바로 CJ제일제당, 대한제당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 국제 원당 가격인데요. 2007년 이래 최저가인 4월 저점, 파운드당 9센트에서 12센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통화 및 재정 부양책과 달러의 하락이라는 이 조합이 상품군의 강세에 실어준다는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로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이 차트는 1988년부터 올해까지의 달러 지수가 분기별로 나타내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지수가 2009년 초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89.71이라는 고점에서 하락을 하면서 2011년에는 72.86이라는 저점을 기록한 게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상품은 2011년과 2012년에 들어서 쭉 상승세를 달렸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펼쳐진 부양책은요, 10여 전 전만의 그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상품의 가격은 더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풍 브리핑 펄스였습니다.